와, 신난다. 드디어 햇빛을 만나게 되었네요. 우리 집 다육이들. 정말 햇님이 언제나 찾아올까. 기다리고 기다렸는데, 오후 2시가 돼서야 이렇게 햇빛과 눈맞춤을 하게 되네요. 정말, 해가 늘 부족한 우리 집 다육이들. 정말, 이렇게 예쁘게 자라준 거 너무나도 고맙죠. 이 예쁜 다육이들. 정말 하나같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물하고 있는데요.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밖에 거리대에 있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랬더니 날씨가 영하의 온도가 아직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제 햇빛이 비치니까 지금은 영상으로 조금 날씨가 따뜻해졌어요. 그래서 눈맞춤을 하고 있는 우리 집 햇빛과 눈맞춤하는 우리 집 다육이들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. 하나하나 정말 너무 예쁘죠?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오묘할까요? 어떤 색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예쁘게 이렇게 물들물하고 있는데, 이제 또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으니까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또 빠지겠죠? 조금 아쉽죠?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. 그냥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이름을 아는 다육이는 이름을 말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그 베이비 핑거를 키우면서 얘를 한번 적심을 해서 다른 분한테 드리기도 하고 또 저한테 또 쪼꼬미가 있는데요. 얘가 또 이렇게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그 쬐그맣게 봄에 쬐그맣던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여물었습니다. 그 여름에 습한 온도 속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다육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어서 이렇게 또 가을이 되니까 예쁘게 물들물해서 저에게 또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있네요. 정말 너무 예쁘죠? 이 아이는 뭘까요? 이거 핑크 뭐긴 하는데 저 이름을 확실하게 몰라서 집시로 알고 있는데 집시는 아닌 듯해요. 집시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이거 저도 실루엣 포동인에서 맨날 예쁜 실루엣 그랬는데 저희 집에 실루엣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네요. 이 옆에는 도테랑이에요. 도테랑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물하고 있고요. 정말 너무 예쁘죠? 이거 볼까요? 이거 수연이 이렇게 얼굴이 하나였었어요. 그랬더니 어느새 얼굴이 두 개가 돼갖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쪼꼬미서부터 큰 아이들까지 진짜 하나하나 다 예뻐요.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요 사각꽃 화제도 이렇게 또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. 이는 이렇게 지금 꽃필 때인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는 항상 또 러블리 로즈가 잘안 됐거든요. 몇번 실패를 했는데, 이 아이도 지금 처음에 심을 때 7개인가 심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4개밖에 안 남아 있고, 요거 아주 쬐끄만 자구가 또 이렇게 하나 생겼습니다. 저도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있습니다. 페리도트, 얘도 여기에 이렇게 아가가 있는데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잘 살고 있네요. 그리고 저 이렇게 요거 향그릴라예요. 향그릴라 진짜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밑에 보면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이 자구도 굉장히 많이 컸네요. 여름 내내. 잘 커졌어요. 그리고 여름에 좀 병을 해기는 했어요.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상한 아이도 하나씩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네요. 이거는 러우 철아, 철아 러우, 러우 철아, 러우 철아도 이렇게 있고요. 요거 둥근 빛이 흐리대가 이렇게 우뚝 솟아서 자기의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요 밑에 저도 예쁘지 않아요? 저도 멋지죠? 퍼플 딜라이트가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고요. 정말 누구 하나 루비도나 요거 루비도나 저것도 루비도나 요 베란다 여기 안방 베란다 여기 거리대에 있던 요 창들이에요. 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정말 하나같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얼굴이? 제가 키워보니까
국민이들보다 일반 다육이들보다 이 창들이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도 또 저기 일반 다육이보다 국민이 다육이보다 좀더 강한 듯해요. 근데 너무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 창들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. 그래서 우리 집 다육이들 햇님과 눈맞춤하는 모습 이렇게 담아봤습니다. 우리 집 다육이들 정말 예쁘죠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